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가 따로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4,000. 요 정도가 거젠 여기도 9% 둘둘이지 않을까요? 비방도미. 엠블 레전드. 희한하게 엠블 레전드 쓰는 사람 많더라, 다른 거에 비해서. 그죠. 여보세요. 아,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네, 뭐 지금 뭐 마십니까? 이제 한 두세 달 안에. 네네. 이제 이걸 템을 좀 갈아엎어서. 예예. 이제 노말 루시드 격수 정도만 키우고 싶은데. 네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는지. 아, 투자 금액 같은 거 뭐 있습니까? 그 많이는 안 하고. 네네. 달에 30만원. 아, 보통 루시드 가는 스펙이요. 네. 위점 레전 17성 무기류에 쓰고요. 아, 무기 17성 레전에? 네. 보조무기 레전에? 네. 엠블렘 레전에다가 나머지가. 네. 이제 17성 유닛들 둘 정도요. 젠팩업하고 포스하고 랩봉 좀 돼있는 거. 얘 좀 여유롭게 들어가죠, 그 정도면은. 네네. 제가 초보라도 잘. 네. 그러면 그렇게 맞추려면 이제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돼야 되나? 한 20, V당 한 25억? V당 25억이요? 4, 5, 6, 7, 8, 8,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요? 2,300억? 2,300억이요? 예, 예. 그러면 혹시 제가 끼고 있는 템들은 전부 다 갈아야 되나요? 아, 들고 갈 만한 걸 말씀하시는 거죠? 네, 1이라도 들고 갈 만한, 그나마 킵해줄 만한. 아, 제 기준으로요? 네네. 다 갈아엎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요? 네네. 누구요? 그냥 17성 유닛으로 전부 다 얻고. 상어는 영어로. 아, 저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이제 백추. 네. 뭔지는 아시죠? 네? 백추홉에. 네. 에디 두 줄을 좋아합니다. 두 줄이요? 네네. 예를 들자면 공 20이 소리가 잘 안 들려서 갑자기. 공 20이 달려있다든지. 아, 에디 두 줄. 네네, 에디 두 줄. 그게 이제 유니크까지 올라가면 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이제 V당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바지랑 상의 같은 거 17성 있는 것도 그냥 다 다시 팔아버리는 게 나을까요? 아, 이게 낫죠. 파는 거 전개.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 17성들은 낄만 하지 않나요?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차이가 별로 없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템을.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회생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더 올리면은 계속 손해가 나는 템이죠. 답이 없는 템이다, 쉽게 말해서. 아, 그렇다고 볼 수 있겠지요. 네네. 네. 그러면 갈아 없는 게 최적이다? 네네. 일단은 기본적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는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부터 하나씩 좀 맞춰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반지가 너무 고민되는데, 반지가 이제 이벤트 반지도 거의 없고. 지금 반지 낄 데가 없어서 다크 크리티컬링을 끼고 있거든요. 마이스터링이 들어오긴 해야죠. 나머지도 이제 다 추억, 아니 다 이제 잠재랑 갈아엎고요. 아, 반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7성 정도는 좀 사줘야 되지 않을까요? 마이스터링 끼려면은. 마이링 17%에 15% 에디 두 줄.
그 정도? 뭐 욕심 나면은 무기는, 더 높게 살 수 있는 거죠. 무기는 이제 앱솔 레전? 예예. 17성? 네네. 적어도 그 정도는 맞춰주는 게 좋죠. 무기 쪽에 힘을 제일 많이 주는 게 좋아요. 무기류 다음에 장갑이 좋고. 장갑은 네네. 장갑은 크뎀까지는 필요 없죠. 아 크뎀이 좋죠. 크뎀도... 무기류 아, 크뎀... 다음에 장갑이긴 하죠. 아 무기류 장갑. 궁금한 게 이제 엠블럼 같은 거 에디는 손대야 되나요? 아 저는 굳이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네요. 할 게 많아가지고. 그냥 지금 있는 그대로 쓰는 게 낫다. 아 제가 경험담을 한번 얘기해드리자면은. 네. 에디 레이어에서 에픽을 올리는데 네. 210개 썼습니다. 210개요? 예예 한 40만원 돈 썼지요. 아 그러니까 에디는 이제 나중에 손대는 게 좋다. 아 네네 에디는 원래 에디는 막판입니다. 이제 아 안되겠군 아. 이제 에디가 갈 때가 돼서 그럴 때 보통 에디를 많이 건들죠. 그러면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이제 갈아엎어야 될 순서인데 저도 갈아엎을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아 무기류를 중점으로 좀 하는 게 좋고요. 일단 이거에 네. 따라 달라요. 잘 봐요. 내가 500억을 들고 있어요. 그죠? 네. 그럼 뭘 먼저 사든 의미가 없잖아. 그죠? 네. 이해하셨나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한 번에 지르면 의미 없는데 천천히 지를 거면 이제 순서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어 그렇죠. 네네. 무기류 중점이고요. 그 다음 장갑이고 그 다음에 네, 나머지 템이긴 한데 네 이게 뭐 무기류만 주구장창 기다릴 수 없잖아요. 다른 것도 사야 되는데 그죠? 활이 매물이 그냥 멸종했어요 그거에서. 그러니까 네. 그냥 나온 거부터 중점을 두되 나온 거부터 이해하셨나요? 아 네 이해하셨습니다. 중점을 두되 나온 거부터. 그럼 보조는 무조건 보보공이나 보보방으로 마셔야 되는 거죠? 아니에요. 그럴 거에 너무 중점 두지 마시고. 네. 보보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캐릭터의 효율을 네. 극강으로 올리기 위해서인데 보시면 이제 보보공의 가격이 더 높잖아요, 그죠? 네. 어차피 쌍레를 못 사요, 그죠? 그쵸. 유니온도 올려야 되고 방모도 채워야 되는데 그거에 중점을 두지 마시고 어차피 방모 네. 링크하고 유니온 때문에 다 충족이 안 되잖아요. 방무가 그렇죠 그렇죠. 네 어차피 보조를 만약에 무기를 사든 보방공을 사든 방무가 너무 과다하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많아야 다 합쳐서 한 두 줄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무기랑 보조 중에서 두 줄을 찾아서 가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많아야 두 줄? 많아야 두 줄?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보마가 방무가 많이 필요한가요? 네 많이 필요해요. 제 전직업 최하위에요. 아 그럼 두 줄 이상은 좀 챙겨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젠팩업 같은 경우 이제 제가 제일 궁금한 건데 네네 젠팩업을 이제 한 번에 팍 해야 되나 아니면 지금 그냥 있는 대로만 하고 있는데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긴 하죠. 근데 5차 스킬이 좀 그렇긴 하죠 확실히. 5차가 많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킬 코어만 좀 그러니까 강화 코어라 해야 되나요? 예예. 예. 기존 1, 2, 3, 4, 4 스킬들 코어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강화해놓고 60 채워놓고 스템을 맞추는 게 좋나요? 그게 훨씬? 그거는 정답이 없다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결과적으로 결론은 나중에 가면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네네. 무슨 느낌인지 아시긴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약간 답이 없다. 약간 이런 느낌. 아니 결론은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잼픽업을 언젠가는 해야 된다. 그렇죠. 확인해야 되는 네. 건데 그렇죠. 너무 급하긴 하지 마라. 아 그렇게 말하기도 좀 그렇긴 할 것 같네요. 저는 캐릭터 할 때 다 잼픽업을 마스터하고 시작해가지고 초반에 따라 또 다르긴 하겠지만은. 뭐가 정답일 순 없죠. 그러면 알려주신 대로 정리하자면 무기류를 중점으로 바꾸되 매물 보고 고르시라는 거죠?
아, 네네. 무기류를 중점으로 하되 그냥 나온 것부터 사는 것을 좀 추천하는 편이죠. 그리고 V당 25억 내외로 20억에서 한 30억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장갑은 아마 40억대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걸 사는데 이제 17성에 15% 에디 두 줄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 그죠. 17성 유니크 15% 에디 두 줄. 혹시 유니온 같은 건 더 올려야 되나요? 올리면 좋죠. 젠패급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올리면 당장, 좋은 거죠. 아니, 혹시 4000에서 냅둬도 문제는 없나요? 가면 갈수록 나중에 다른 사람에 비해 약하지 않을까요? 올린 사람에 비해서. 간단하게 네. 얘기해 주자면은 제가 유니온 8000이잖아요, 그죠? 네네. 보공 19%에다가 방무 여기 달려있는 게 29%에 크리 데미지 19% 네. 더 올라가죠. 저 같은 경우 그게 200까지 돼 있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가죠. 요거를 포기하신다고 네. 생각하시면 편할까요? 그리고 장갑이 크뎀 8% 맞추려고 40억씩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근데 19%를 못 올리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유니온이죠. 네네. 무슨 느낌인지 네네. 아시겠나요? 아, 네.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고 갑니다. 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다는 얘긴 드리고 싶군요. 그러면 스펙업을 위해서는 약간 유니온을 먼저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이 고우마스 이 친구를 레벨업 시키는 게 더 빠를까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235레벨 찍고 나서 유니온 하는 걸 좀 추천드리긴 해. 왜냐면은 네. 이유 아시나요? 네? 이유 아시나요? 이유요. 235 그 댐뻥 때문에 그러신 거 아닌가요? 아, 아니죠. 아니죠. 심벌 올려야 되니까 심벌 올리면서 겸사겸사 그러니까 아 에스페라까지 가서 심볼 이렇게만 하면서 유니온 키우라는 말이죠? 아 그렇죠 그렇죠. 아 네네 감사합니다. 아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이제 얼추 알아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